It's you.서둘러야 한다. 이런 모습은 들킬 순 없지. 변해도 꼭 이런 식이라니까. 우진 씨.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두 배나 크네. 뭐 그런대로 나쁠 건 없다. 이것도 오늘 하루뿐. 내일이면 또 다른 모습.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심지어 외국인까지. 나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시력도 좋았다, 나빴다. 목소리도 아. 이랬다, 저랬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아침이면 새로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 나는 가구를 만든다. 혼자 디자인하고 혼자 만들고 딱히 불편할 건 없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요즘 얼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하기도 하니까. 나를 아는 유일한 친구 상백이다. 요즘 이제 어떤 가구 디자이너가 가구를 다 만들어 놓고 손잡이를 하나 못 골라가지고 다 만든 시리즈가 못 나가요. 진짜 미친 새끼 아니냐? 야, 이 미친 새끼야! 우리가 1100년 전통의 영국 왕실 테이블 만드는 게 아니잖아. 알렉스 디자이너 김우진 선생님. 알겠어, 빨리 할게. 오늘 비주얼이 좀 되게 괜찮으신데요? 좋은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가자. 누구 하자. 여기 자주 와요?
아니요, 친구랑 가끔 와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자고만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 이름이 뭐예요? 김우진이에요. 김우진이에요. 김우진. 김우진이요. 김우진이. 그러니까 남자로 일어났다, 여자로 일어났다, 할아버지로 일어났다가 막 할머니로 일어나고 막 그런다니까. 아니 진짜로. 무슨 일 하세요? 혹시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치과의사. 개그맨. 아니 그 그렇게 일어나면 매일 다른 남자랑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 있다니까. 여기 있어 지금 무슨 일, 내 친구. 저 화장실 좀.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 갔다. 옷 좀 벗고 가. 아프겠다. 우리 다 갈까? 어제는 온몸이 팽팽해서 터질 듯 했는데 오늘은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마음이 간다 해도 단 하루뿐. 매일매일 다른 얼굴로 살아간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it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12년 전 그날부터. 그날은 내 18 생일이었다. 이 아저씨 얼굴은 뭐지? 분명 난데 꿈인가 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 어떡해. 엄마는 나를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데려갔다. 엄마는 미안하다며 울었다. 당연히 학교도 갈 수 없었고 평범한 일상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갔다. 뭐 도와드려요? 어,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고 연애를 시작하는 사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이건 안 보세요. 결국 나는 인정해야 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고 매일 낯선 얼굴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하나둘씩 나만의 방식으로 적응해갈 무렵.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녀석이 또 왔다. 우진이 있어요? 아 없구나. 맨날 없구나. 이거 우진이 좀 전해주세요. 고생 많이.
높은 산에 살이 많이 찌셨네. 뭘 드신 거야?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상백이. 아이, 떡볶이에 볶음 자주인데, 그죠? 예전에 우진이랑 어머니 볶음자를 가끔 마시다가 그걸 다 먹어가지고 그 소주로 막 다 바꿔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주가 어머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우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진이가 자고 일어나면 아주머니 그러니까 네가 우진이 뭔 소리야 이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삼거리에 가면 그 자주 어딜 가죠? 떡볶이. SES? 유진. 스타크래프트. 저그. 내가 저그를 어떻게 하죠? 사드론. 아이씨 미치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여배우. 아오이 소라. 아오이 소라. 아줌마 어떻게 아세요? 야. 응? 그리고 웃기 시작했다. 아줌마로 일한 거야 오늘. 개모임 나가야죠. 여기 있어요. 나도. 웃었다. 역시 새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일어난 거야? 내가 우진이잖아 김우진. 나도 알아.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너 내 친구라고. 내 친구, 내 15년 지기 친구. 아 진짜 난 너랑 친구인 게 너무 진짜 좋고 행복하다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진짜. 아 왜 그래? 아니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도 진짜 오래됐고 15년 지기니까 진짜 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진짜. 우리 추억 그래가지고 커다란 우정의 힘으로 한 번만 주라. 미친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미친 거 아니고 절대 안 돼도 한 번만 줘. 그러니까 내가 너 같은 여자를 태어나서 실제로 처음 봐서 그래.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서 안 주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친구가 잘못한 때 얘기해줘야 돼. 잘못했어 안 했어? 야 이 미친. 나야 나 김우진이라고. 난 한상백. 그러니까 한 씨 안 해 안 한다고 안 나 장난이야 장난. 이봐 진짜 내가 안 하는데 안 했으니까 보여주기만 해. 보면서 혼자 할게 내가. 잠깐만. 아 눈. 아 내 눈이 아 좀. 안 떨어져? 안 아니, 떨어져? 아 잠깐만. 너무 한번. 김우진 씨죠? 알아요. 네. 왔어? 아 이탈 내가 진짜 무서워서. 참 진짜. 아 그만 두려고. 왜?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야야 이거 봐. 씨. 우리 회사에서 네 거 그대로 카피 뜨고 있는 거야. 봐봐. 비용신들 진짜. 아니 어? 하다하다 이제 막 알려진 신인 거까지 구탱이 이만큼 바꿔가지고 팔겄다고 비용신 새끼들 진짜. 차라리 아무도 따라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그들은? 어떠? 과자야? 사람들은 앉는 자세가 다 제각각이야. 누구는 깊숙이 앉고 누구는 걸터앉고. 손님 각자에게 딱 맞춘 가구를 만드는 거야. 몸 사이즈를 하나하나 다 재서 맞추면. 어때? 상백이는 아예 가구 브랜드를 만들자고 했다. 아니 옷들을 가구에.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만의 이름도 지었다. 아니, 알렉스. 난 이런 생각 못해. 우리 같이 해요. 넌 그리고 난 만들어서 팔고. 괜찮지? 느낌이 좋다.
한 사장. 왔냐? 보세요. 예. 가구랑 가전제품 컨버전 썼대. 테이블에 버튼을 딱 누르면 숨겨진 오븐이 너한테 나와. 상판 뒤집히면서 컴퓨터랑 연결된 모니터 화면이 네 앞에 딱. 존나 트랜스포머. 그냥 난 디자인하고 넌 만들어서 팔고 각자의 영향을 존중하는 걸로 하자. 야, 너 아니면 누가 이런 디테일을 살리냐. 여기 손잡이 각진 것도 조금만 더 굴리면 완벽하게 딱 떨어져서 좋을 것 같아. 아우, 나 이 칭찬이 나를 참 아프게 해. 알았어, 내가 굴러서라도 딱 떨어지게 만들 테니까 대신에 부자재 좀 저렴하게 부탁할게. 뭐가 있을까? 우리 손잡이가 있겠지? 야, 그건 지난번에... 지난번 그 씨발 손잡이보다 좀 더 저렴하게 갔으면 좋겠다고요, 사장님. 직원님, 제가 지금 사장님으로서 부탁드릴게요. 자, 부탁입니다. 나 아티스트. 쓰시는구나. 그럼 글 쓰실 때 다리를 꼬고 쓰시는 편인가요? 다리요? 글쎄요. 다리가 좀 긴 편이시라 이 의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다리 길이하고 의자하고 상관이 있어요? 몰랐네. 혹시 다른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 편하고 밝은 색상, 팔걸이도 있고. 의자는 사용된 목재가 좀 특별해요. 오래되거나 버려진 선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참 신기하죠? 나무였다가 배였다가 이젠 또 이렇게 의자였다가. 뭐 특별히 원하시는 디자인 있으세요? 저는 작업할 때 앉는 자세가 좀 독특하거든요. 뭐랄까 기마 자세처럼 스툴보다는 낮고 의자보다는 높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일 하시는지 맞춰봐도 돼요? 가구 만드시죠? 아닌가? 아니 사실 아까 손잡이 고르시는 거 봤거든요. 혹시 알렉스라고 아세요? 주문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맞춤형 디자인에 사용하는 자재도 엄청 좋더라고요. 여기 그 사이트인데요. 주문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래도 돼요? 안 되죠. 여긴 늘 자주 오는 곳인데 왜 그동안 그녀를 몰랐을까? 원목 소재는 참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가죽이랑 오래 두어도 못 쓰러우실 거예요. 이건 티크로 만들어져 있고요. 티크라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한번 앉아보세요. 나는 날마다 그녀를 만나러 갔다. 혹시 식사 시간이 좀 기신 편이세요? 앉아 계실 때 자세를 많이 바꾸시는 편인가요? 혹시 미얀마 가보셨어요? 이 상판이 미얀마 망고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저는 이 의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한결같았다. 이거 제 명함이니까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하지만 그녀에게 난 언제나 처음 본 손님일 뿐이었다. 한번 고백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은 좋아한다고 해놓고 내일은 딴 사람이 된다고?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따로 노는 법. 못생긴 것보단 잘생긴 게 낫고 Not today. 나이가 많은 것보단 어린 게 낫고 기왕이면 키 크고 멋있는. 니하오. 니하오.
드디어 됐다. 아무리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첫인상이 좋아야 기회가 생기는 법. 찾는 거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전 식품으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틀만 기다리시면 새 제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아, 오늘 큰맘 먹고 온 거라 이걸로 충분해요. 그럼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저희 이 의자가 나을까요? 아까 얘기하신 그 의자가 나을까요? 나무가 나은 건가? 철제가 나은 건가? 스테이크가 좋아요? 초밥이 좋아요? 네? 초밥이요? 됐네. 타세요. 저도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쉽네요. 제가 오늘 재고 정리하는 날이라 시간이 좀. 어차피 저녁 시간이고 배도 고프실 텐데. 마음만 받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요. 사실 오늘 엄청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왜 꼭 오늘이에요? 여기서 먹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저 아무래도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어요. 아... 87061217754160212921243 010-2191-2431 서울시 논현동 27-12. 내가 만약에 이상한 놈이라, 아 물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확인해 보세요. 번호가 뭐예요? 거기 가면 이수 씨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여기 알렉스 공장 아니에요? 여기 우리 실장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꼭 입점시키자고 하셔서 제가 메일도 엄청 보냈었는데 답장 한 번 없더라고요. 이수 씨는 안 좋아해요? 왜요? 좋아하죠. 한 사람을 위한 가구. 멋있잖아요. 비싼 게 좀 그렇지만.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 직원이에요? 뭐 비슷해요. 응? 앉아보세요. 이래도 돼요? 안 되죠. 초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맛있다. 저거 잠깐 빌려도 돼요? 뭐요? 이거요. 근데 막 여기서 이런 거 먹고 그래도 되나? 네, 괜찮아요. 우와,
이렇게 하니까 테이블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테이블 안에 스피커 있고 어딘가 이렇게 막 열거나 이렇게 탁 펼치면 숨겨진 공간이 나오는 테이블. 트랜스포머처럼? 지나가려나? 아직도 배부른 것 같아요. 걷기엔 좀 멀죠? 진짜 괜찮은데. 차를 가지고 올 걸 그랬나? 다 왔어요, 여기. 강남집. 전화해요. 늦었구나. 밥은 먹었어요. 엄청 맛있는 걸로. 남자네 냄새가 나. 오늘은 아예 밤을 새자. 안 자면 똑같은 모습인데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이제 알았으면 됐지.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평생. 여기도 단골이에요? 잠깐만 여기 앉아봐요. 호세 라미네즈. 이 기타 이름이요. 이 곡 알아요? 네. 이 곡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왜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은희 씨. 싶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안 먹고 먹다 말고 먹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여기서 무슨 일 해요? 디자인 같은 거. 이 디자이너예요? 미 머니, 요 머니, 노 세임 세임. 그래가지고 유 머니 매니 미 머니 미 해피. 오케이. 아저씨들이 이걸 치우지도 않고. 잘 있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이게 요게 바로 연인들의 사랑을 위한 러브체어다 이거지. 밤마다 난리 나겠는데 이거. 이걸 이렇게. 아메떼, 아메떼. 가슴. 이렇게 먹다 남은 걸 내가 먹을 줄 알았지. 이렇게 한 잔을 찍어서 먹을 줄 알았지. 맛있게 먹을 줄 알았어 내가. 응? 맛있네. 왜? 아, 이런 거구나. 재밌는 얘기 없냐? 말랑 TV 쳐 자 이 새끼야. 씨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죠? 아니요, 많이 안 기다렸어요. 한 두 시간? 지금 우진 씨 며칠 잠도 못 잔 사람처럼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어제 잠 잘 못 잤어요? 나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요? 나 진짜 괜찮은데. 혹시 내일은? 아, 내일은 엄마 기일이라 일찍 들어가 봐야 돼요.
아침 먹어요, 내일. 동생이니까 특별히 주는 거다. 왜 이게? 햄이도. 햄이 뭐? 햄이도 여자 컨덤. 청소년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인현이 그러면서 챙기는 거 봐. 아니야. 아니 이게 뭐 아니야. 지금은 기분이 뭔가 막 사랑 갖고 그러지. 근데 그러다가 막상 딱 잤어. 저 벌써 끝나셨어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 아 설마. 설마가 내 사람을 잡지. 되게 신기해. 언제 봤다고 오래 본 사람처럼. 자냐? 좋은 사람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종착역이에요. 언제까지라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착각일 뿐이었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이수가 기다리는 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어제의 나. 네, 실장님. 이수야, 수습 직원 오늘부터지? 아, 다음 주요. 이제 지원자들 메일 올 텐데. 너 모를까 봐 내가 확인 전화한 거야. 너 근데 지금 몇 시야? 왜 안 와? 아, 죄송해요. 저 늦잠 잤어요. 늦잠? 금방 갈게요. 잘한다. 빨리 와. 네. 이걸로 다 끝이겠지.
아직 나를 기다리는데. 이대로 사라지고 싶진 않다.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보면 말이야, 이쁜 애들이 이렇게 일도 잘해. 그냥 매일만 열심히 보낸 건데요 뭐. 좋다. 응. 이수야, 네가 수습 직원분들 잘 좀 가르쳐. 네. 많이 보고들 배워서 3개월 후엔 다 같이 정직원 계약하자고요. 네. 하시네요.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아, 한채경입니다. 네, 채경 씨 반가워요. 앞으로 잘해봐요 우리. 네. 아, 저 근데 아니요, 저도 반갑다고요. 첫날이라 피곤하죠? 아니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채경 씨라 그랬나? 네. 아, 저 혹시 끝나고 저녁 때 시간 괜찮으면. 선배님, 잠깐만. 아, 이따 다시 얘기해요 채경 씨. 자, 모입시다. 퇴근 준비해야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도 웃는 얼굴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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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 퇴근하시고 혹시 약속 있으세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괜찮으면 저랑 같이 저녁이라도. 채경 씨 나한테 뭐 할 말 있는 거죠? 김우진이라고 기억하세요? 누가 여기 오는 건 처음이에요. 기억나요? 뭐예요 이게 다? 이게 왜 다 채경 씨 집에 있어요? 이수 씨, 내 얘기 먼저 좀 들어봐요. 네? 채경 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스토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이수 씨 그냥 나뉘어. 저 갈게요. 내가 김우진이에요. 난 한채경이 아니라 김우진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봐줘요.
홍리수. 그 집은 내가 여러 번 갔던 곳인데 오늘 처음 봤다. 목소리, 말투, 눈빛. 지금까지도 생생하네. 나무였다가 배였다가 의자였다가 생각이 나랑 비슷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기분 처음인 것 같다. 이틀째 잠을 안 자고 버틴 게 기적 같기도 하고 앞으로가 걱정이 되지만 일단은 모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전부 다 나예요. 난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바뀌어도 다 김우진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선박으로 만든 의자 얘기랑 같이 공장에서 음악 들었던 거. 그리고 골동품 가게. 라미네즈. 말도 안 되고 미친 소리 같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다 좋아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순 씨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순 씨한테 문자 온 거랑 연락... 앞으로 다시 한채경 씨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를 들은 그녀의 얼굴은 너무 익숙했다. 처음 얼굴이 변하던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그랬고 변해버린 나를 본 우리 엄마가 그랬고 상백이 마저도 그랬다. 다시 혼자가 됐다.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뭐 하는데? 언니,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변하는 사람도 있을까? 있지. 연예인들 봐봐. 드라마 한 편 찍을 때마다 얼굴 막 확확 바뀌잖아. 살이 쪘네, 얼굴이 부었네 하면서. 그 사진하고 좀 뜸한 것 같다. 왜 잘 안 돼? 알겠어, 나도 뭐가 뭔지. 왜? 뭔데? 무슨 일 있었지? 역시 맞지? 벌써 다 끝났어요? 아니야. 아니 그게 진짜 모르겠다. 복잡해.
손님 나 나도 진짜 많아. 먼저들 먹지. 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먹어야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맛있겠다. 샌드위치도 있어요. 완전 좋죠. 나 이 테이블 너무 받고 싶어. 지금 막 울리는 거 봐. 울리는 거 봐. 진짜 느낌 있다. 저기요. 여기서 의자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맞는 테이블을 찾고 있어요. 벚나무로 만든 벽돌 색 의자인데 제가 스케치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테이블이 좀 컸으면 하거든요. 넓은 테이블이라고 해야 하나? 우진 씨?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김우진 씨를 찾아왔는데요. 어차, 너무 오간이 나니까. 한국말 話せないけど 聞き取れる. 진짜 진씨 맞아요? そうだよ.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죠? 아닌가? 스키다요. 그럼 자요, 우리. 보고 싶어요.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우진 씨 모습.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18살の時から. 쭈또. 이유와. 아の頃も. 今も. 分からない. 몇 살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그 주민번호 진짜예요? 29살. 주민번호. 本当だよ. 진짜 동갑이었구나. 그때 말 넣을걸. 그럼 죽지도 않는 거예요? 마다 신다 것도 나니까 わからない. 이 것도 안 하이노? 응? 아, 못 알아듣는다고 했지? 고메. 진짜 혼란스럽다. 좋은 건 없어?
イケメンの日にはナンパしやすくなるくらいかな。왜나야毎日違う顔で目覚めるの苦痛じゃなかったんだけど、ニスに会ってからは苦痛で辛かった。普通の人みたいに話したり会ったりしたかった。だけどどうしようもないから、だから打ち明けたわけ。明日の朝別の姿になっても大丈夫。진씨아니어제는일본사람이고오늘만났던여자와내일도다음주도만날수있다는거누군가에겐평범한일이지만내게는기적같은일매일같이이수를만났다아주작은것하나도우리에겐얘기거리가됐고이수가있어나는가고싶은곳하고싶은일이늘었다안아파오진씨
어때? 나쁘지 않네. 근데 잘 모르겠어 뭐라고 썼는지. 이수라고 한글로 써주시면 안 돼요? 좀 크게. 늘 짧은 하루. 나는 날마다 그날이 영원하길 바랬다. 그리고 혼자였던 내 사진 속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상에 오늘은 아저씨네. 아이고 사람 사는 집이 뭐 이래. 오늘의 김우진이랑 좀 친해지려고. 어떻게 친해졌어요? 아니 난 진짜 매일매일 봐도 낯설어.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봐도 낯설지? 미안합니다. 근데 응. 어떤 모습일 때가 제일 싫어? 이수야 반말 하지 말아줄래? 그래도 내 다양한 모습 덕분에 이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될 거다. 버터불단이 맛있다. 너도 한번 먹어봐.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반말하지 말라니까. 내가 왜? 반말하지 말아줄래? 싫은데. 엄마. 잘 보고 있어. 근데. 진짜 나이는 못 속이나 봐. 오늘 너무 빨리 취한다. 김우진. 응. 얼마예요? 62,500원입니다. 고마워. 이걸로 해주세요. 어떡해요? 이거? 자. 이거 참 별일이네요. 아들이에요? 아, 친구 아들이에요?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행복하고 나는 더 이상 세상 밖 혼자가 아니었다. 왜? 그냥 넌 매일 바뀌니까 보이는 거 말고 느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냄새, 느낌 뭐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잡을게. 내가 너 먼저 이렇게 알아본다고. 짜잔.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었지? 아니, 먹었는데. 와. 맨날 속쓰리게 커피만 먹고.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가 만든 것 같아. 그치? 아빠가 만들어서 그래. 그럼 이거 네가 직접 담았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가득. 요.
담기만 한 거야? 담았지요. 맛있게 드시지요. 왜 계속 존댓말이야? 어? 아, 오늘 좀 불편하게 생겼지? 아니, 그냥 좀... 너무 놀았나? 오늘은 일해. 뭐 나도 오늘 밀린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갈래? 진짜? 오빠는 중학생 때 이후로 클럽을 안 간다니까. 진경아, 오빠 닮은 사람이 진짜 많아. 이제는 신선한 거거든. 이런 신선한 걸 해야 돼. 커피 한 잔 줘? 어? 자. 커피. 응? 아, 괜찮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듣던 대로 머리가 기시고 피부가 하얘시네요. 이번에 바닥에 열선을 깔아야 될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추위를 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 나는 컨버전스 테이블. 그 후속 참 좋잖아. 응? 어때? 지금 브랜드는 그대로 두고 표준화된 사이즈의 세컨라인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때? 아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렉스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진 씨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표준화된 세컨 사이즈. 야, 이거 좋은 생각인데. 너 누구세요? 이수 씨에겐 다 오케이야? 야, 내가 그렇게 가격대를 낮추자, 컨버전스 하자, 응? 세컨 브랜드 만들자 얘기를 엄청나게 했더니 듣지도 않더니. 아휴, 진짜. 어, 이사 앉아봐. 응? 자, 어때? 좋은데? 참, 그 마마 스튜디오 창립기념 파티 한다면서요? 초대장 보내주신 건 감사한데 우리 가게가 좀 그래요. 우리 알렉스가 또 워낙 신비주의 마케팅이고 우진이 상황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제가 민물에서 수영을 안 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언젠데? 가구 너무 예쁘다. 그치? 진짜 예쁘다. 꼭 이 모양이라니까. 그냥 갈까? 그래, 이순의 할머니라고 하면 되잖아. 에이, 말도 안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발 남자만 되자. 그러게 왜 혼자 왔어? 막내까지도 다 파트너랑 와서 놀는데 진짜 못 온대? 애들 말로는 오늘 최대 관람 포인트가 네 애인이라던데. 왜요? 아니, 목격자마다 진술이 다 다르니까 누가 본 게 진짜인지 궁금하니까. 근데 너 진짜 애인이 있긴 한 거니? 있어요. 왜 깜짝 놀라실걸요? 야, 됐어. 우선 이런 날 널 이렇게 혼자 두는 것 자체가 그 잘못이야. 관두고 오늘 그냥 여기서 새 걸 하나 찾자. 누가 좋을까? 많이 안 늦었지? 안녕하세요. 와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수 실장이에요. 난 저기 갈게. 네. 말씀들 많이 나누세요. 와우. 예. 나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어. 두 시간 전에 할머니 했다니까. 나 이 아름다운 눈빛들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토할 것 같아. 진짜. 우리 여긴 좀 아닌 것 같고 좋은 데 가서 한잔합시다. 죄송해. 진짜. 못한다, 어? 아니 눈이 어떻게 이렇게 초롱초롱해? 진짜 미친. 이 오빠 진짜 잘생겼지? 아무 소용없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계속 바뀌어. 이 오빠가 중국인 됐다가 막 여자 됐다가 옛날에 진짜 이쁜 여자로 일어난 거야. 나 진짜 얘랑 할 뻔했잖아. 진짜. 오빠는 안 변한다. 오빠는 얼굴이 이대로고 너랑 진짜 같이 살고 싶어. 뭐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우진아 맞지? 얘기 좀 해줘. 아이씨 얘기 좀 해줘. 현빈 씨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저 진짜 많이 취했어요. 나 진짜 취해서 하는 얘기. 나 이수 씨가 정말 싫어. 취해서 하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 아 맞다. 너 로봇체어 주문했더라. 아니 가명에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뭐해? 집 주소가 니네 집인데. 설마 이수 씨랑 로봇체어에서 하하하하하. 이수 씨. 이수 씨. 우진이가 진짜 착하거든요. 우진이 상처 주지 말아요. 이수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더 걱정돼서 그래. 집에서 변한다. 내가 좀 약간 늦었지. 지금 너무 많이 많았지. 나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 내가 방광이 터질 것 같아서. 방광이 좋은 단어야. 건강이 좋은 단어. 나갈까? 저 자식 또 뺏기 전에. 결혼하실래요? 애는 제가 키울게요. 애는 내가 키우고 돈은 당신이 벌고. 이거 그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뭐야? 아 뭐야? 왜 남의 걸 함부로 보고 그래? 야. 좀 이상한 사람이네. 능력이 똥이수? 뭐가? 야, 너 같이 찍는 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우리 엄마 가게야. 저기 저분이 우리 엄마고. 응? 여기. 코? 아니 거길 걸어서 여길 걸려야지 여기가. 다시 풀까요? 다시 한번. 돌리고? 그렇죠. 여기도 코? 감고? 그러니까 그만둬요. 내가 나중에 하나 떠줄게. 네. 어서 오세요. 어렵다. 우진 씨가 속 많이 썩였다면서요, 어머니? 커서는 잘 찾아뵙지도 않고. 우리 우진이 만나는 거 괜찮겠어요? 이수 씨가 좀 힘들 텐데. 아니 뭐 난 따로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둘이 다 상처받지 않고 잘 지냈으면 해서. 얘기했는데 철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잘생긴 남자친구분 잘 있어요? 어, 그럼 저 그때 스튜디오 앞에서 본 분이랑 같은 분이신 거야? 너도 봤어? 오빠 그때 야근 아닌가? 아쉽다. 아니,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 아니, 얼마나 됐어요? 알렉스 한 사장이랑 그때 같이 죽지 않았었나? 응. 맞아요. 어, 맞다. 아, 맞네. 맞아. 지금 뭐라는 거 맞네요? 어, 그래, 이수야. 전화 왔다. 왔죠? 맞네, 맞네. 나 맞나 봐. 이수야, 이수야,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다음에, 다음에. 야, 주위에 위로 선배는 없대니? 같이 오라 그래. 어디야? 나 다 왔는데. 나도 다 왔는데. 어디? 찾아봐. 어? 찾아보라고. 장난치지 말고 어디야? 미안, 난 그냥 장난친 건데. 매일 너무 익숙해진 탓이다. 왜 미처 이수의 입장까지 생각을 못한 걸까? 마. 나 아직 안 풀렸어. 그럼 왜? 내일의 김우진을 오늘의 김우진보다 내가 먼저 봐야겠어. 그래야 쓸데없이 장난 못 치지. 그럼 자고 가겠네? 아 몰라. 됐어. 놀라게 해서 미안. 다시 그러지 마.
그렇지 그랬어. 내가 바래다 줘야 되는데. 잘 왔는데 뭐. 목소리 왜 그래? 언니랑 아빠 아직 자거든. 난 방에 들어왔어.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이도 밥! 아빠! 얘 좀 봐! 얘 출근 준비하다가 자. 형이도! 얘 요즘 왜 이러냐? 요즘 왜 이러긴 씨발 진짜, 어? 아, 야, 여자 때문에 미친 새끼 하나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나가지고 나 누군가 했더니 너구나 미친 새끼가 진짜. 아유, 씨.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야, 나는 그렇다 치고 어? 엄마한테 좀 전화 좀 해라. 이게 뭐냐? 어? 니네 엄마 맨날 나한테 전화하고 진짜. 아, 그럼 네가 나한테 전화를 좀 해주지. 제가 전화를 안 했겠어요? 네가 전화를 안 받았겠어요? 미안해. 야, 옆에 냉장고 넣어놔. 어? 냉장 보관을 하고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나한테 했다. 그래서 아우 어지러웠어. 아, 그 이수랑 나랑 했어. 살림을 차려라, 살림을.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씨발 진짜 어디 건달같이 생겨가지고 로맨티스트인 척하고 진짜 어? 아, 사랑의 마탱이 가면 그 약도 안 된다는데 진짜 어떡하냐 너를 진짜. 결혼. 내가 결혼을 한다. 그래, 이제 와서 망설이는 게 더 미안한 일일지도 몰라. 자가 살짝 다쳤는데 내일 되면 괜찮아지니까. 최상 등급 원목을 사용해서 무늬가 아주 자연스러운 의자예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 의자는 물플래넘으로 만들어져 내부선 아주 좋아요. 또 약 먹니? 아니에요. 지금 이수 씨 잠깐 내 방으로 와요. 네. 이수야. 너 어디 아파? 소화 안 돼서 가슴 좀 뻐근하고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왜 잠을 못 자는데? 남자 문제 맞지? 있잖아,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하루 걸러 바꿔서 만난다는 말들이 있어. 사장님께서도 물으시더라고.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아니, 그리고 건강하던 애가 맨날 이렇게 시름시름 아파갖고 그냥 약이나 먹질 않나. 말해봐.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말씀드릴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상해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요.
제 말이 좀 이상하죠? 저 선생님 말씀 제가 녹음 좀 해도 될까요? 요즘 뭘 자꾸 까먹어서요. 물론이죠. 있으니까 좋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아, 오늘 좀 힘들었는데. 계속 오늘 같으면 좋겠다. 너도 지금 모습 그대로. 나도 지금 이대로. 이수야. 응? 우리 결혼할까? 농담이야. 이 와인 괜찮지? 결혼이라는 거 화났어? 아니, 내 섣부른 욕심이었던 걸까? 차 좀 잠깐 세워봐봐. 결혼하려면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런 거 다 생각은 해봤어?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이수야, 나 너 나랑 같이 있다가 새벽에 그렇게 가버리고 나면 계속 생각해. 평생 같이 있고 싶다고. 너는 왜 계속 네 생각만 해? 너도 네 모습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지금도 아침마다 거울 보고 시력 재고 발치수 재고. 나도 그래. 네가 아무리 낯선 모습으로 변해도 그게 다 똑같은 너라는 거. 그거 받아들이려면 나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아직 나도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내가 널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이수 말이 다 옳았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확신을 갖고 시작해도 어려운 게 결혼이래. 근데 내 생각 조금도 안 하고 무턱대고 결혼하자는 너랑 내가 무슨 확신을 갖고 결혼을 해? 그래서 나 엄청 노력 중이란 말이야. 그냥 나한테 시간을 좀 주면 안 돼? 진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나 좀 봐봐. 어? 둘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마주보며 서로 다른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환자분은 그분을 알아보실 수가 있나요? 내가 먼저 알아보겠다고. 말 없이 제 손을 잡으면 그게 자기인 줄 알라고. 대여 선생님,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을 때 쳐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절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럼 저도 그냥 웃어요. 익숙해지려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최근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나요? 그 사람이 저를 만질 때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느껴요. 그럼 마음이 놓여요. 제가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끝내고 싶은 건가요? 그 사람은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민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지 않고 혼자서 앓다 보면 마음의 멍이 낫지 않고 계속 깊어져서 결국엔 신체적으로도 표시가 나게 됩니다. 어지러워. 환자분 의식이 좀 그래요. 약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홍희수 환자 보호자분, 이 환자 약 언제부터 복용했는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홍희수 환자 보호자분, 신경정신과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잠시 앉아 계세요. 이게 무슨 약이죠? 리스페리돈입니다. 환자분 가방에서 나왔어요. 복용하는 약 같은데 모르셨어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일단 약 처방은 지난번보다 좀 높여드릴게요. 하지만 처방을 높이는 게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그분을 만나지 않고 지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 왜 내게 말을 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나 힘들었는데. 그동안 나 혼자 무슨 무모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돌이켜보면 이수는 내게 얘기를 했었구나. 내가 내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뿐. 엄마, 무슨 일이니? 이렇게 있으니까 딸하고 있는 것 같고 좋네. 아들하고 같이 이런 기분 느낄 수 있는 건 아마 나밖에 없을 거다. 그 아이 신경 안정제 먹고 있다고 그랬니? 어. 그때랑 똑같네. 아직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거겠지.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아이는 괜찮을 거다. 너희 둘이서 만나지 않으면 점점 괜찮아질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너희 아빠하고 똑같은 거야. 네 아빠도 늘 모습이 바뀌었다. 아빠를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남자 바꿔대는 여자라고 뒷소리도 하고.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어느 날 꽃구경을 갔는데 잠깐 떨어진 사이에
그 사람 얼굴을 못 찾겠더라. 아침에 분명히 같이 만나서 왔는데 그 사이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거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모르겠구나. 이 사람이 사라지면 난 찾지도 못하겠구나. 그때부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두렵고 어느 날 돈하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너희 아빠가 사라졌어. 그건 너희 아빠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네 아빠를 떠나가게 만든 거야. 이수도 많이 힘들 거다.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빠가 그랬고 나도 똑같은 괴물이어서. 아빠가 떠났다며 나도 그래야 되는 거야? 엄마 그렇게 힘들었던 거 이수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잖아. 엄마 이수 어떡하지? 다시 이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다른 모습으로 이수를 만나는 것도 좋았다. 이수는 한 번도 그런 나를 뭐라 하지 않았고 평생을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망치기도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들어가.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하고 오지.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오늘 꼭 줄 게 있어. 왜 꼭 오늘이야? 근데 이거 커플이자 아니었어? 어, 먼저 너한테 딱 맞는 거 만들어주고 싶었어. 앉아봐. 마음에 들어? 엄청. 눈 참 이쁘게 온다. 이렇게 예쁘게 오는 눈 오랜만에 봐. 이상하게 눈 오면 안 춥다? 우리 한 바퀴 더 돌까?
내일은 뭐 할까?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 약도 그만 먹고. 응? 여전히 네가 곁에 있다는 게 느껴져. 근데 아는 척할 용기가 안 나. 네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안도한 거 그 마음 들킬까 봐. 물건은 남는 법이지, 그지? 야, 근데 이거 네 사이즈인가? 그지? 너무 네 사이즈다.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왔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고 일어나고 운동도 시작했고 작은 계획들로 일상을 채워가. 그리고 가끔 나에게 물었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걸까? 날마다 같은 모습을 하고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흔들렸던. 어쩌면 매일 다른 사람이었던 건 네가 아니라
나였던 게 아닐까? 이 소파는 무게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거실에 두어도 좋고 또 자기만의 공간에 두어도 너무 좋고. 1인용 소파는 저쪽에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이수야, 어떤 개인 블로거가 올린 사진인데 어때? 괜찮은데요? 그치? 어쩜 이런 보석 같은 게 뭐 이렇게 먼 청구석에 숨어 있었다니. 아, 인터넷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디자이너가 누군지, 그 에이전트는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 한번 해보자. 아, 그리고 알렉스 기존 제품들 계약 연장해야지. 팀장님하고 통화하고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아,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 일하러 온 거예요, 상백 씨.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색하게 안 그러셔도 돼요. 주문 제품들 일주일 내로 출고될 겁니다. 고마워요. 저희도 잘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해도 될 걸 그러셨네. 다음부터 담당을 바꾸는 게 어때요? 진이 어때요? 잘 있대요? 멀리 갔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빠. 왜? 아빠는 엄마 안 보고 싶어? 뭐라고? 엄마 안 보고 싶냐고. 보고 싶긴 뭐. 아빠는 지금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자기가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야? 글쎄, 같이 늙어가는 거? 난 날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네 엄마는 늘 저때 모습 그대로잖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 일찍 나왔네. 그때 나는 뭐가 두려웠던 걸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 너와 함께 견뎌야 할 수많은 혼란과 상처들. 그 무엇도 네가 없는 지금만큼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 선배님. 노래 좋다.
백삼아 씨. 뭐라는 거야? 난 일하는 중에 바빠. 천만 연락 왔다. 뭔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야, 글쎄 마마마. 글쎄 마. Vždycky, když s ním mluvím, tak říká, že je v pořádku, ale stejně mám od ní strach. Jak se má Isu? Dobrý den. Hi. I'm here to see Kim Woo-jin. I'm afraid you're mistaken. There's no one here by that name. I thought he's staying here. Are you sure? Yeah, I'm sure. Sorry. Wait. This is Leia furniture, right? Do you mind if I go inside and take a look around your furniture? I'm a buyer for Mama Studio in Korea. It's a big furniture store. Would you like some tea? Do you work alone? Yes, I do. My company is interested in your work. I came across your design in Korea and I was so drawn by it. I could just email you, but I wanted to see you and talk to you. And here I am.
같이 있으면 안 돼? 이수야. 생각해봤는데 나 너랑 같이 있을래. 너같이 말도 없고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 나 네가 변하는 거 본 적 있다? 너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그때 우연히 봤어. 솔직히 그날은 좀 무섭더라. 알고 있는데도 막상 보니까 무섭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날이 참 고마운 날이더라. 진짜 김우진을 만난 날이니까.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매일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아. 다 같은 너니까. 난 이 안에 김우진을 사랑하는 거니까. 미안해. 오래 걸려서. 우진아. 나랑 결혼할래? 글쎄,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누가 그러던데. 하여간 속 좁아. 싫어? 다시 해. 네가 프로포즈 다시 하라고. 저기 서봐. 저기 서서 다시 해. 아, 얼른.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당신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그렇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어렸으니까. 그래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어. 당신 마음 아니까. 알고 있었어요. 가끔은 당신에게 느껴졌었거든요. 아픈 건 이제 겁이 안 나는데 다른 게 겁이 나요. 그렇게 멀리서 떠돌기만 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린 곁에서 지내보지도 못하고 영영 끝이라는 생각이 더 겁나요. 그냥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실은 그래. 너무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